내가 아는 사람이야. 자기가 회사 CCTV 파일 가져갔다는 거 알아. 그 문자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을까? CCTV 영상은 누가 그런 장난을 한 건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.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 확인해야겠다면 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우리가 같이 손잡고 늙어가는 노년이 생각났어. 그게 좋았어. 당신이 내 삶의 마지막에도 함께 있을 거라는 게 안심이 됐어. 그래서 그런 미친 짓을 하고도 덮고 싶었어.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고 싶었어. 정선이 널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날 위해서 그러고 싶었어. 매일 생각하는 그 날들이 너무 따뜻했거든. 근데 그게 모든 걸 망쳐놓은 놈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. 이혼하자는 거야? 미안해. 당신 설마 그 여자 다시 만나? 아니,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대체 갑자기 왜? 왜 이제 와서? 이미 깨진 유리 조각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거 이제 알았거든. 깨진 유리 조각? 그 깨진 유리 조각에 피를 철철 흘리는 거 당신이 아니라 나야. 당신이 뭔데 그걸 붙이고 말고 결정해. 끝내. 나라고 그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? 100번도 1000번도 넘게 하고 싶은 그 말을 목구멍에 밀어 넣으면서 참았어.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어떻게든 다시 붙여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처가 나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었다고. 왜? 우리가 보낸 10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.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. 근데 당신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해? 당신한테 우리 결혼이 고작 이 정도였니? 이렇게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만큼 하찮은 일이었어? 하찮지 않았어. 나 같은 놈이 널 만나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어. 지키고 싶었어.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친놈처럼 내가 그걸 다 망쳐버렸어. 그래도 붙잡고 싶었어. 미친 듯이 붙잡고 싶어서 안간힘을 써봤는데 됐어, 정선아. 도저히 안 되겠어. 당신 멋대로 다 하겠다고. 웃기지 마. 끝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.